12월 31일 저는 지금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. 그 보신각종 치는 거를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겠죠? 오늘은 12월 31일 햇살 좋은 카페에서 저희 식구들과 함께 이런 그 점심 식사를 하러 왔는데 저희 테이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요. 너무 이쁘다 근데. 오늘 촬영이 일찍 끝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우리 그 엠넷 재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매주 보실 텐데 어떻게 재밌게 해드려야 될지 아이템을 한번 내봐봐. 아이템 컨셉을 일단 뭐 중간중간에 촬영하는 모습, 그 다음에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참 좋네. MT 한번 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번 계획해 보실래요? 컨셉을 정하고 좋을 것 같아요. 매주 이제 저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. 제가 시킨 음식이에요. 일단 식사가 나왔으니까 식사를 하죠. 밥은 다 먹었어요, 벌써. 둘이 웃긴 다 먹었죠? 사람들이 다 짝짝이 나왔는데 저만 혼자예요.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제가 2004년부터 인문활동을 하고 2002년을 마지막으로 한국활동도 이제 쉬고 대만이나 해외활동을 하다가 2007년 말에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됐고 또 2007년 올 한해는 뭐 앨범도 활동을 했던 게 단 한 장밖에 없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안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 스태프들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기다리던 드라마 출연도 하게 됩니다. 올해 제일 아쉬운 건 공연을 못해서 제일 아쉬웠던 것 같은데 이제 2008년부터는 올해 한 1년 잠깐 공백 기간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힘차게 더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야죠.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
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박용환 다이어리라는 방송인데 매주 이제 저희 보실 수 있잖아요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해. 2007년이 갔어요. 200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08년 파이팅! 보내요. 대박! 2008년이 돌아온 건 아니죠. 찾아왔습니다. 자, 이제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죠. 갑시다. 여기는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조개사라는 곳이에요. 2008년이 되는 순간 빈 소원 있으세요? 2008년이 되는 순간 소원을 빈 건 없어요. 없는데 소원을 빈다면 물론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잘 되는 것,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더 번창하는 것,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식구, 회사 식구, 팬클럽 여러분들,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.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 거예요. 다 저도 잘 될 거고 여러분도 잘 될 거고. 이것 좀 하지 마세요. 재미없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에 대한 관심 살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연기하고 열심히 활동을 할게요. 김하신 대회 노래 마스.